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세비입니다. 반갑습니다. 10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부산 지방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고 부산 지방에는 오늘 아침에 지금 비가 조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빗길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그러면 1141회차 팔수안바 지난 1140회차에 5등 14게임 당첨을 시키고 또 그 예세를 몰아서 이번 수동조합에서도 상위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과 같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141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 동행 좌회전 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농협 본점에 입성하기 위해서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꿈의 호수에서 3번 9번 11 17 이상 현실의 삼수에서 28 36 44로 팔수 완박으로 갑니다. 지난 1141회차에서는 아쉬움이 약간 남는지 꿈의 5수는 5수로 했고 현실의 3수는 7수로 갔는데 한 수만 더 넣었으면 31번이랑 29번 이런 수를 넣었으면 4등 3등이 우르르 걸릴 수가 있는 찬스를 놓쳤습니다. 타이밍에 약했습니다. 여러분 자 칠판 단디 보십시오. 여러분 칠판에서 3번 9번 11 17이 나왔을 때는 자 23번 28번 44번이 나올 확률이 크고 3번도 크다는 자 이때까지 당첨 볼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3번 9번 11 17 23은 꿈에서 풀이현수고 자 28 36 44는 지난주 1140회차에 일주일 동안 현실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꾸준한 거 끈기 열정 이게 이긴다 생각했지만 이것만이 안 된다 못 이긴다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가기 때문에 전략적에서 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자 로또 착한 요리사 TV에서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자 찍방 같은 경우 로또 훈련소 TV를 보내고 훈련을 잘 시키가지고 자 훈련 받는 과정에서 5동 5개임을 당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1141회차에는 찍방은 데리고 몰빵은 다시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 한번 시켜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열수 조금 작게 축소해가 가자 이래서 열수로서 조합한 것을 여러분과 두 번째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1141회차 착한 요리사 TV에서 제공하는 수동 총 10게임 중에 첫 번째 5게임입니다. 3번, 9번, 11, 17, 2, 3, 4, 4 44번이 출연했을 때 대박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점 꼭 자 캐치를 해 주십시오. 이번 주 44번을 상포를 한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5게임 두 번째 5게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5게임 잘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수 한바 찍방의 기적 당첨 내용을 한번 더 보시죠. 자 여러분 7수 완박의 기적 7수로서 이렇게 5등을 우르륵 잡아냈습니다. 7수로서 이렇게 5등을 우르륵 잡아내고 또 찍방의 기적 한번 보시죠. 찍방의 기적에서 찍을 직자에 전국 빵빵 곡곡에 빵빵빵 터지는 찍방에서 5게임 뭘 잡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더 자 22번으로 바뀌면 4등이 몰 5개 되고 33번이 31번이 되었으면 3등이 몰 5개 잡을 수 있는 찬스를 놓쳤습니다. 아깝에 아깝에.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잘 보셨습니까? 자 저는 항상 어제보다 난 오늘 오늘보다 난 내일을 위해서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농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뛰어가고 때로는 각계 전투로 자 기어서 거북이가 되든 토끼가 되든 뭐로 가나 둘로 가나 바로 가나 농협 본점에 가서 1등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꾸준함과 끈기 열정으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금같은 방송을 계속 1141회차에도 진행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예전 자 시작했지만은 세 번째 제가 가져온 반자동 5게임을 가지고 이 1141회차 팔수완박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자, 지켜봐 주십시오. 1141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 동의 반자동에서는 자 핑크빛 23번 찍고 반자동을 해서 2번 18223344 자 22번 개인적으로 이번 회차에 나오는 걸 조금 배제를 하는데 자 반자동에서 나왔네요. B번에는 32번 쫙 했는데 지난 회차 당첨벌 29번이 또 앞에 보초가 서가 있습니다. A번에는 23번 앞에 22번이 또 보초가 서가 있고 14번 딱 찍었는데 29번이 뒤에 보초가 서가 있습니다. 19번 딱 찍었는데 아 이건 아슬이 빗겨나갔네요. 20번 와 이번에 2238303539 와 번호가 역기적인 번호입니다. 20번대 30번대 속에서 과연 회생할 수 있는가 기대 한번 해보죠. 여러분 제가 착한 요리사 TV에서 진행하고 있는 8수 12수 밀고 땡기기 총정리 자 포빵 시대 중에 투빵을 차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몰빵 찌빵 대빵 호호빵 성적이 어떻노 궁금하다 한번 보자 했는데 성적을 4등까지는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자 궁극적인 목표는 3등 하면 몰 5개 잡는 게 목표인데 그동안 호빵 시리즈에서 일관한 것을 잠시 보여주고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면을 해소를 시켜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진행자가.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140회차에서 이렇게 찍방을 몰 5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 1136회차에서도 몰빵의 기적 요거는 찍방의 기적입니다. 그 몰빵이 로또 훈련소로 가지만은 가기 전에 이렇게 성적을 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또 몰빵의 기적 여기 보면은 몰빵이 이렇게 자 몰빵의 기적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놨습니다. 자 몰빵에 그렇지만은 근래에 지난해에 야만 야구 홈런 많이 때려도 올해에 비리하면 다시 2군 무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비에서 다시 올라오는 차원에서 자 몰빵은 로또 훈련소 가서 훈련을 좀 빡시게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빵의 기적 대빵에서도 이렇게 자 몰로 잡았습니다. 대빵의 기적 자 그리고 또 대빵의 최고의 기적 한번 보시죠. 자 대빵의 기적 이때 1124에서 4등을 무려 자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4등을 5개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대빵 찌빵 몰빵 호빵 호빵 시리즈 잘 보십시오. 그냥 심심풀이 땅콩 오징어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지금 칠판에 있는 골든 판때기를 짜놔놓고 판에 짜내놓고 이 판에서 술을 쫙쫙 빼내서 찌빵 대빵 몰빵 호빵으로 가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렇게 성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6수로 올렸는데 4수 정도로 맞추고 지난 자 이 그 찍방 시리즈에서도 얼마나 자 6수 올렸는데 3수 딱 맞췄고 자 7수 한 방에서 7수 올려가지고 3수 적중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